한산도 의암마을에선 쌀뜨물에 된장을 푸는 것으로 육수를 대신합니다. 육수를 따로 만드는 번거로움이 없고 쌀뜨물이 비린내를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무로 불을 떼어 물을 끓이고 끓는 물에 도다리를 넣습니다. 봄 도다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매일같이 열리는 잔치는 한산도의 오랜 봄 풍경이 된 듯합니다. 이야, 어이구, 구수한 향이 나네. 맛있겠지요? 예. 아, 아까 도다리 넣을 때 같이 안 넣으시고 그렇게 나중에 넣으세요, 쑥을? 예, 쑥은 나중에 이어야 발에 펼 때 보면. 요렇게 해서 그럼 몇 분 정도를 더 끓이세요? 쑥을 넣은 뒤엔 마치 데치듯 살짝 끓일 뿐 오래 끓이지 않습니다. 쑥의 맛과 향이 덜해지기 때문인데요. 이제 남은 일은 오랜 세월 그랬듯 모두 맛있게 먹는 것뿐입니다. 비법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단한 조리법입니다. 비법은 자기 손에 있지. 누가 맛있게 해도 맛있는 게 아니네. 자기 손에 맞아. 그렇게 말이 있고 막 손맛이 있어야 맛이 있다고. 모든 음식이 손에서 맛이 납니다. 이번엔 쑥 털털이라 불리는 쑥 버무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먼저 깨끗이 씻은 쑥의 물기를 제거합니다. 여기에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하고 맵쌀 가루를 넣어 반죽하면 되는데요. 가난했던 시절 먹었다는 쑥 버무리를 별미로 먹을 날이 올 줄은 어르신들도 모르셨겠죠? 참 맛있어. 그때같이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지금. 그래, 먹을 게 없는 게 그리 된 게. 반죽이 완성되면 김이 오른 솥에 올려 센 불에 찝니다. 그렇게 2, 30분을 찐 뒤 불을 끄고 뜸을 들이면 쑥 버무리가 완성되는데요. 쫄깃한 식감에 진한 쑥의 향기까지. 오랜 세월에도 변하지 않은 그 시절 그 맛에 지난 추억들이 절로 떠오를 겁니다. 이 요리는 회 무침입니다. 제철을 맞은 도다리와 각종 잡어를 넣어 싱싱한 채소와 함께 매콤하게 무쳐내면 됩니다. 봄바다의 맛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이리 들어오세요, 어머니. 아, 소장에다가? 예, 예, 고맙습니다. 한산도 의암마을의 따스한 봄. 진한 국물의 도다리 쑥국이 오랜 세월을 이어온 이들의 삶과 전통에 깊이를 더합니다. 지금은 쑥처럼 이제 새살이 떠나고 이제 아주 이제 살이 제대로 쫀득쫀득하게 차는 이제 그런 계절을 하고 이제 쑥하고 이제 조화가 잘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쑥이 몸이 좋다 그래. 섬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기쁨이란 참으로 소박합니다. 쑥국에다가 이 마마 도다리 사슴에다가 무침에다가 막 이래가 먹고 삽니다. 한번 맛있습니다. 한번 잡숴보이소. 아, 맛있다. 도다리 쑥국에 진한 국물이 끓는 통영의 봄. 남도의 땅엔 겨운에 얼었던 땅을 녹이듯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뜨끈한 도다리 쑥국이 있습니다. 내 걸어갈
통영. 그곳엔 3, 4월 붉은 동백꽃이 피어날 때 그 맛이 만개하는 도다리 쑥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그 깊은 맛을 만든 통영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초한 풍경만큼이나 정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통영의 본맛이 그리워집니다. 편지를 전해주는 우체부처럼